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 침해사고 분석을 할때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바로 이제 서비스 정보들입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특정한 이제 프로세스들이나 어떤 파일들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동작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이 시스템이 이제 시작을 할때 이렇게 자동으로 동작을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서비스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서비스를 볼수 있는, 서비스 정보들을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 칼리눅스 같은 경우는 현재 SSH라는 서비스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동작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뭐, 스타트, 아니면은 뭐, 스탑, 이런 식으로 데몬 서비스들을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데, 우선 이러한 것들 SSH가 어떤 상태인지를 초기에 볼 때는 시스템, 그 다음에 CTL이라는 명령어를 있고요. 그 다음에 status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 데몬 명령어, 그 데몬 이름을 여러분들 기재를 해주시면은 현재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activity가 inactivity dead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현재 키고 난 뒤에 칼리스 그 리눅스를 키고 난 뒤에 한 번도 실행이 안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한 번이라도 실행을 하고 중간에 만약 얘를 죽였다, 서비스를 동작을 스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래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남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SSH를 만약 동작을 시켰다, SSH 스타트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얘네들이 이제 뭐 침해 사고가 됐던 아니면 누군가가 SSH가 동작이 안 되어 하는데 이거를 동작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SH 스타트 스태투스하고 SSH를 다시 실행시키시면은 이제는 액티브라고 나오고 러닝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데몬 정보들이 여기에 경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차이가 지금 현재 확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데몬에 관련 것들, 이 실행 파일 정보들도 여기에 보면은 이제 커맨드 쪽으로 프로세스 정보들이 나오는 거고, PID 값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키면서 계속 동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몇번 포트로 현재 열람이 되어 있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상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동일한 명령어는 서비스에서도 이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도 SSH하고 난 뒤에 status 요건과 요거 정보가 똑같아요. 그쵸? 아까 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다른 것은 잘못 찾겠습니다. 아무튼 요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좀 사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 관련된 관리하는 요 명령어들이 좀 많습니다. 예, 명령어 그런 옵션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같이 예, 좀볼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서 얘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만약 뭐 서비스를 좀 이네이블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네이블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세이블을 시키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 스틸 관련된 명령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것도 한번 매뉴얼로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매뉴얼로 정보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어떤 타입 정보도 있고 뭐 스테이티스,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그 다음 올이란 명령어도 있네요. 이 올이란 명령어들 같은 경우는 딱 보더라도 그 서비스에 관련된 동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액티비티 하고 있는지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옵션들이겠죠. 굉장히 상세히 나오겠죠. 그 다음에 리스트 유닛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느낌이 해석이 안 되더라도 느낌이 프로세스의 정보들을 예, 하나, 그, 서비스 정보들이죠. 서비스의 정보들을 리스팅 한다는, 예,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유닛 파일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시스템에, 파일 시스템에 인스톨되어 있는 모든 유닛의 리스트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얘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얘가 조금 더 상세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시스템 스틸 정보들을 볼 것이고요. 예, 시스템, 예. 정보들을 볼 것이고 리스트 유닛이라는 정보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닛 정보들을 보시면은 위쪽에는 우리가 디바이스 시스템 디바이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플러그인이나 그런 것들이 로그인이 돼 있다, 뭐 이렇게 플러그인이 불러져 있다, 로드가 되었다 이런 정보들만 나와 있고요. 실제 우리가 보는 것들의 중요한 것들은 이런 마운트 정보들 일부 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서비스 정보들이죠. 얘네들이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들이 현재 러닝이 되어 있고 주어 있는지, 예, 그런 것들 정보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페일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게 갑자기 이제 뭐 페일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액티비티, 러닝,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보들, 이렇게 프로세스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들만 좀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아까 여러분들 그 타입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는 정보들만 보면은 위에서 아까 나왔던 불필요한 정보들 이외에 지금 현재 서비스 관련된 정보들만 여러분들이 쭉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서비스 정보에서 혹시나 불필요하게 살아있는 서비스 정보들, 내가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혹이나 내가 알고 있는 패키지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아닌데 동작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정보들은 여기서 골라낸 다음에 아까 스태투스 정보들을 보시면은 요게 언제부터 현재 동작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좀 의심되면은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보면 되죠. 한번 앞에서 좀 볼까요? 우리가 요 스태투스에서 요거였죠? 예, 스태투스 정보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보들이 나온다고요. 예, 그렇죠? 언제부터 얘가 동작이 됐고 언제 정도부터 지금 현재 켜져 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켜져 있는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현재 동작이 되고 있는가를 보면은 경로도 보면은 의심되는 건지 아닌 건지도 예,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태투스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정보가 이제 러닝으로 되어 있는 거, 동작하고 있는 애죠. 그래서 동작하고 있는 애만 이렇게 뽑고 싶으면은 러닝 정보들만 여기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애들이죠. 예, 관심 가져야 할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정보들이 아까 그 리스트 유닛 파일 정보라고 얘기했죠. 요거는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파일과 관련된 정보들까지 이렇게 쭉 나와요. 예, 정보들이. 그래서 실제 서비스 관련된 것들, 그 다음 타겟팅에 관련된 것들, 뭐 그런 정보들도 이렇게 쭉 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더 자세히 나오기보다는 뭔가 더 보기 좋게 나오는 거죠. 예, 보기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스태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 정보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는 이제 우리가 디세이블, 이네이블, 그 다음에 죽은 거, 예, failed라고 떠 있는 것들이나 일부, 그 다음에 아니면 죽은 거에 exit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static라고 나와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 단일 파일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단일 설치 파일로만 있고 서비스처럼 이렇게 동작하지는 않는 애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러닝하고 이제 러닝 부분만 좀 중요하게 좀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여러분들도 뭐 스태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예,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일 프로세스, 아까 말했듯이 단일 설치 파일이죠. 요런 설치 파일들이 이제 어느 쪽에 있냐면은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etc 그 다음에 시스템 파일즈가 되어 있는 예, 시스템 예, 이거 시스템드,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는 정보들로 들어가시면은 요거 정보들을 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들을 봤던 그 정보들이 여기에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 어떤 경로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파일들이 있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의심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